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개띠랑 궁합이 좋은 띠는 범띠, 토끼띠, 말띠가 있습니다. 개띠 같은 경우는 애교가 많고 활발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띠거든요. 범띠 같은 경우는 독립심이 강하고 성격이 거칠고 리더십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데 감정기복이 심한 게 범띠거든요. 그리고 개띠는 애교가 많고 활발하고 좀 차분하고 지혜롭고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거든요. 가정적이고 그런 개띠가 서로 굳이 범띠랑 개띠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띠의 궁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기복이 심한 범띠를 개띠가 좀 다독다독해지고 그리고 부끄럼 많고 조금 내성적인 거를 범띠가 이끌어주고 이런 궁합이다 보니까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끼띠 같은 경우는 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유연성도 있고 부드럽고 다정다감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띠의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을 조금 토닥토닥 해줄 수 있고 조금 현실적이고 그런 충실한 개띠는 신뢰도가 높고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토끼 같은 경우 부드러움을 개가 충직하게 지켜주고 또 개띠의 좀 내성적인 면을 토끼의 사교성이 다 보완해주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띠 같은 경우도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냥 서로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화내는 일이 없어요. 서로 같은 성향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서로 화내거나 싸울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개띠랑 말띠는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참 최고의 궁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띠랑 상극띠는 용띠라고 보고 있거든요. 용띠랑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용이 승천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개가 짖거든요. 개는 짖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용이 승천할 기회를 놓친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반면의 기회를 뺏는다. 그리고 용이 소리를 치면 개들은 도망을 간다. 이런 서로의 궁합이기 때문에 서로가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가 앗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서로 궁합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래도 별로. 네, 저는 같이 사업 파트너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고의 궁합은 용띠. 네, 개와 용띠이고 최고의 궁합은 개와 말띠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대표님은 어떤? 저 돼지띠입니다. 나이를 계산하지 마시고. 개띠이신 분들은 충직하고 내성적인 가정적인 부분이 많으신데 좀 사교성을 조금만 발휘를 하시면 참 더 사회생활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